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소카 이재용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대표와 소카 이재용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. 이재용 대표는 대통령은 규제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의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소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습니다. 라고 밝혔습니다. 이재용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겁니다. 이 대표는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 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다라고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.